본인이 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두 가지, 본인한테 두 가지 결정적 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거제도였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거제도에 살게 됐대요. 근데 그 전에 이견다이아 님이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이의 육아로 이제 뭐 쉬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은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사교육에 어머니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결핍 없이 되게 엄마의 플랜대로 살다가 자아가 생기고 뭐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서 반항도 많이 하고 결혼 이후 엄마한테서 멀어져서 공간의 자유와 거리의 자유를 생겨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거제도란 곳에서 10년을 그렇게 자유롭게 휴양지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셨대요. 그러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시부모님과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형님네를 가게 됐대요. 근데 그 형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정수기가 너무 좋았고 그걸 너무 갖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그래 그 제품이 좋은 건 너무 알겠는데 그 사업적인 비전을 보게 된건 형님의 차 안에서 듣게 되는 테이프 때문이었대요. 반복해서 그 형님의 차를 탈 때마다 듣게 되니까 완벽하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멋있어 보였대요. 다이아몬드 님들이. 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형님한테 나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형님께서 아메이 사업은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스폰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주변에서 아메이 하는 사업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는 아이들에게 유학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메이를 한다고 하셨고 만약에 아메이를 할 거면 나랑 같이 하자고 하셨대요. 근데 자신은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스폰서님은 해석판 같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번아웃이 오거나 소진되었을 때 자신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번아웃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온 힘을 다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은 항상 불안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봤는데 스폰서님은 10년이란 시간 동안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늘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본인의 힘을 100% 발휘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아메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아메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는 순간이 진짜 꿈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 순간은 심장이 알려준대요. 그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내가 할수 있으니까 심장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다이아몬드 인증식에 그 동영상과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사진에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본인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게 되셨고, 부모님과 아들에게 결단을 약속하고 도전을 시작하셨대요. 사람에게 위기가 오면 신은 선택을 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있대요. 그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용기를 내고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이 살면서 감과 촉이라는 것을 거의 쓸 일이 없대요. 근데 결정을 하면 감과 촉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설레임과 긍정적인 착각이 온대요. 내가 뭔가 특별히 될것 같다.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착각이 온대요. 그러고 나면 특별한 에너지가 생기게 됐네요. 그래서 리더님은 신들림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대요. 동생이 이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게 되었고,
에메랄드일 때 3이라는 숫자는 아미에서 특별한 숫자고 3개월간 죽을 힘을 다하면 네 번째 레그는 선물처럼 준다는 선풍선님의 말을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3개월 집중하셨는데 진짜 선물처럼 네 번째 레그를 주셨대요. 그 다섯 번째 레그는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관둔 친구였는데 다시 손을 잡고 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 명에게 프로포즈해서 여섯 번째 레그도 생겼대요. 이기현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그 다이아몬드 인증식 타이틀은 내 인생의 프로젝트였대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본인은 관계가 너무 어려웠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풀어가야 하는 세 가지 숙제가 자유, 유능, 관계였대요. 근데 아메이르가 아니라도 이거는 꼭 풀어나가는 숙제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었대요. 근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던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는 플랜이라고 말한 스포님에게 그 말이 맞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미국을 가게 되셨는데 사람을 귀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고 오셨대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를 도우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자존감을 뺀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아메이 비즈니스가 선순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대요. 이런 거를 보면서. 부모의 성공을 통해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성공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현재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아드님하고. 근데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결과가 너무 위대해서 과정을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 과정은 되게 소소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팅장에 나오면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의 유연성이 생기고 자아실현이 생긴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과정은 되게 소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그들이, 우리는 이 아메이 사업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 빅데이터가 되고 그런 작업들을 파트너들과 그런 빅데이터란 리드를 찾게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고요. 일과 삶의 중심을 갖고 인생을 진행하는 것이 다이아몬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느끼셨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본인이 되고 나서 설레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 매일매일 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자녀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수 있는 답이 아메이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세울 게 없었던 삶이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비전을 갖게 됐고 그런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이루는 사람이 되게 섹시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기왕 하실 거면 지금 당장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치셨습니다.